안녕하세요. 아트딜러 김아딜입니다. 오늘은 K옥션 2022년 1월 17일 화요일 위클 온라인 미술품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클 온라인 보시죠. 아담 핸들러 현재 종이의 연필 그림 21년작 나왔네요. 아담 핸들러 와 20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20회 440만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영태 작가님의 리버 그림 역시 250부터 시작인데 5작품이에요. 5에 20, 250만원 작품 현재가 20회 현재가 650만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영쌤 작품 역시 120부터 시작이고 10호 작품입니다. 작품 현재 지금 650만원 달려가고 있고요. 진영쌤 작품 인기가 꽤 많죠. 임솔지 작가님의 캔버스의 유채 그림 나와 있고요. 현재 마찬가지 270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청신 작가님의 그림이죠. 캔버스의 혼합 재료 판화 작품만이 나오고 있죠. 청신 작가님의 우리 그림 10호 그림 시작 100부터 시작인데 220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청신 되어 있고요. 서명 정신 블랙네온 작품 나와 있습니다. 쭉쭉 뽑아볼게요. 문용태 선생님의 그림 나와 있고요. 부샹파이 그림 나와 있고 근현대 작품 위주로 할게요. 판화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세요. 보시고 아담 핸들러 작품 이런 작품도 나와 있고요. 쭉쭉 보겠습니다. 이용세 작가님의 역시 이용세 작가님의 이런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이런 그림 블루칩 작가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200부터 시작해 750달러 가고 있습니다. 쭉쭉 할게요. 전형립 쌤 그림. 이런 설화 이야기도 있네요. 전형립 작가님 통영에 가시면 전형립 미술관 있어요. 이런 작가님 그림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쭉쭉 가볼게요. 전준엽 고래 사냥 작품 300부터 시작인데 460만 원 달려가고 있네요. 보고 있습니다. 고래 사냥 전준엽 이런 작품이세요. 이런 작품 그냥 보고 가는 겁니다. 저랑 같이 함께 보고 가는 겁니다. 쭉쭉 보고 있습니다. 전영립 선생님의 10호 그림 나와 있고요. 제가 220부터 시작이네요. 이번 주 마찬가지 문영태 쌤님 그림 끝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칩 작가 작품 위주로 봤습니다. 김아딜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